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신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모르시는 분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몬 원장 문창식입니다. 요즘에 우리 환자분들 관리가 예전보다 좀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장마 져가지고 습도가 높고 기온도 높고 그래서 운동도 하기 어렵고 저녁에는 뭐 덥고 해서 오히려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이 이제 7월 달에 들어오면 이제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이 되면은 우리 환자분들 들썩들썩이죠. 그래서 외국 같은 데 이제 여행을 하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멀리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이나 아주 장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가 물어보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비행기가 아주 고도 높은 데 올라가게 되면은 압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장시간 비행기 안에 있었을 경우에는 수면에 장애를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면역이라든지 관리하는데 우리 생체 리듬이 깨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가까운데 단거리 이런 경우는 뭐안 가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단거리 정도는 뭐또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한번 정도 다녀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거리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여름철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암 환자분들에게 그 여름이란 계절은 좀뭐 치료를 하는데 좀 좋은 계절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계절일까요? 예를 들어서 겨울하고 여름하고 비교를 한다면 여름이 낫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암 환자는 체온이 높아야 돼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운동도 더 여름보다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름에 우리가 체온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은 좋지만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기진맥진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습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더운 여름이나 또 아주 추운 겨울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몸을 관리하는 데서 좋은 건 아니고 그렇지만 약간 추운 겨울보다는 따뜻한 봄이나 여름이 내 면역을 위해서는 좋은 편이라고 볼수 있죠.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제 뭐찬 음료, 뭐찬 커피, 그렇죠. 뭐 과일도 이제 냉장고에 시원한 거 먹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암 환자분들에게 어떨까요? 찬 부분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우리가 찬 부분은 자율신경, 보면은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찬물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요. 그래서 긴장 상태를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찬 것을 많이 마시거나 또 우리가 이제 아주 추운데 여름철에 더우면은 에어컨 키는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면역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그 어떤 음료수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먹는 적당한 온도는요 미지근한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너무 뜨거운 것도 별로고 너무 찬 것도 별로고 미지근하게 먹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지금 현재 그 이제 암 전문 병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이제 병원 원장님의 입장에서 뭐 특정 계절에 뭐 환자들이 더 많이 온다든지 이런 계절적인 수요도 혹시 있나요? 이제 이게 그 1년을 이렇게 보면은 약간씩 편차는 있어요. 편차는 있는데 대개 우리가 환자들이 관리하기가 힘든 철에 병원을 조금 더 온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집에서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때가 오히려 겨울철이에요. 겨울철 관리가 사실 이 체온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기 어렵잖아요. 밖에 나가서 추워서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겨울철이고 또 이제 몸이 이제 좀 풀리는 봄이나 이럴 때는 바깥으로 많이 나가니까 병원에 환자가 그때는 좀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그 기온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겨울철이 좀더 우리 환자들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오시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이제 병원에 처음 이제 와가지고 원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환자분들이 좀 많이 묻는 질문 같은 거 있을까요? 우리 일단 환자들이 가장 많은 질문은 먹는 것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암 걸리고 나면 본인이 무슨 뭐 수술이나 항암, 뭐 방사선 이런 부분은 자기 결정권이 없잖아요. 네.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암에 걸리기 전에 뭔가 잘못됐던 부분. 그래서 내가 암에 걸린 것 같다. 이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그러면은 첫째로 가는 게 환자들이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운동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 환자들이 당황해 하는 게 뭐 책 한 권 보면은 이게 좋고 이게 안 좋고 쫙 나와요. 네. 두세 권 보고 나면 뭐가 좋은지 몰라. 네. 이게 어떤 하면은 뭐가 좋은데 어떤 하면 네. 안 좋고 막 이 혼동이 되다 보고 그다음에 책마다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의사한테 와가지고 네. 음식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아마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잘 많이 물어보는 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네. 예? 막 불안하고 예? 암이라는 병 자체는 사실은 약간은 앞에 받지 못한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어떻게 될 건가? 네. 예? 본인이 판단을 못 하니까 이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예? 일단은 뭐 대학에서 해주는 수술 항암 방사선을 교수한테 맡기면 되는데 네. 그 외에 거. 내가 우리 또 면역이라든지 어떤 그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내가 5년, 10년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암에 딱 걸려가지고 이제 원장님 처음 봤다 하면은 뭐 일단 저라도 내가 일단 뭐 먹을 거 잘못 먹었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많이 먹었나 뭐 이런 거 뭐 나쁜 음식을 많이 먹었나 이 생각이 처음부터 들 것 같고 내가 좀 운동을 게을리 했나 이런 그렇죠. 생각 좀 있을 것 같고 뭐 세 번째는 내가 이제 뭐 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신경 쓰는 게 많았다거나 이런 걸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암을 좀 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되긴 하나요? 그렇죠. 세 가지 요인들이 지금 보면은 저는 이제 가장 큰 게 음식인 것 같아요. 음식이 어쨌든 우리 몸에 발암물질들이 들어오는 것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고 네네. 또 장이 나빴을 때는 우리가 이제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면역이 떨어져서 이제 암을 이렇게 성장하는 암을 잡지를 못하면 그러면 음식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네. 이게 이제 암을 일으키는데 가장 이제 영향을 이제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또 보면은 스트레스예요. 네.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이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암 걸리기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아주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암이 잘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건 암이 새로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몸 안에 발견되지 않고 커나오는 암 조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나중에 내 건 면역이 좋아지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때 면역이 떨어지면서 이게 그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암이 확 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운동 네. 운동을 못해서 우리가 그 이제 암에 걸리고 나면 평소 때 운동을 안 했던 사람들이 야 내가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이게 암에 걸린 것 같다. 그렇죠. 예, 이래 가지고 막 운동을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죽자사자 운동을 해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예, 네. 그 오히려 면역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운동을 이 평소에 하지도 않았던 분들이 네. 우리가 보통 운동하면은 뭐 한 시간 이내에 한 4km에서 한 5km 정도 운동을 하라고 이래 하는데 하루 종일이에요. 아침에 나가서 운동하고 또 점심 먹고 나가서 운동하고 네. 또 저녁에 하고 그게 이제 위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 운동을 안 해서 암에 걸렸기 때문에 운동만 잘하면 나을 거다. 근데 이 과유불급이라고요.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오히려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그것 때문에
걸렸다고 생각하더라도 운동 같은 경우는 적당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들인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근데 스트레스라는 거는 안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받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강력한 스트레스가 이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이제 받으신 분이 많더라. 그 강력함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무조건 우리는 스트레스는 안 좋은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유스트레스라는 게 있고 디스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유스트레스라는 것은 스트레스지만 나를 자극을 하고 내 어떤 용기를 일으키는 하는 가벼운 네. 오히려 몸에 좋은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뭐 직장 동료들하고 좀 언성이 좀 높았다든지 네, 네. 예? 뭐 아니면은 뭐 집안에 뭐 예? 무슨 행사가 있는데 내가 너무 바빴다든지 아니면 가가지고도 좀 다퉜다든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돼요. 이런 스트레스가 아니고 강력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돌을 몇 억 잃어버렸어. 네. 내가 이제 살기가 막막해. 네.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든지 또 뭐 어떤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어떤 이제 친구나 간에 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뭐 싸움을 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정말 집안에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네. 했다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정신적으로 내가 좀 견디기 힘들 정도의 나한테 충격을 줄 만한 스트레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한번 환자한테 물어본다고 네.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예요? 그랬더만, 내가 여기서 직장을 좀 옮겼는데, 직장을 옮겨서 새롭게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예? 또 아니면은, 뭐, 예? 무슨 일을 하다가 조금 뭐 틀어져가지고 네. 뭐 했습니다. 또 아니면 또 어떤 일이 좀 많아가지고 내가 잠을 좀 왔다고 못 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그렇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내가 딱,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들었다. 네. 어떨 때는 막 죽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다. 이런 느낌. 이제 대표적인 항암식품 중 하나가 이제 마늘이잖아요. 네, 근데 마늘. 이 마늘이 이제 우리가 먹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네. 통마늘 드시는 분도 있고, 뭐 구워서 드시는 분도 있고. 이 마늘 어떻게 먹을 때 좀 항암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을까요? 야, 우리가 마늘이 사실은 이제 10대 항암 음식의 제1번이잖아요. 네. 마늘이 1번인데. 이 마늘은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다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마늘 속에서 가장 강력한 항암제를 나타내는 것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마늘에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알린이라는 성분으로 안에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공기나 빛하고 노출이 되면 또 물하고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이게 알리나제는 효소가 이게 이제 활성형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알린을 알리신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 바꿔주질 않으면은 효과가 안 나. 그러니까는 마늘을 네. 으깨거나 쪼개거나 해가지고 공기 중에 노출을 시켜야 돼요. 네. 아니면 물하고 접촉을 시키든가. 이러면은 이게 이제 알리나제는 효소가 활성화가 돼요. 근데 알리나제 효소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그냥 먹어버리면 네. 알리신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통마늘을 먹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통마늘을 또 먹으면 우리가 입안에서 으깨니까 조금 나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미리 익혀가지고 먹어버리면 네. 또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예 으깨서 먹거나. 근데 우리가 우리 이제 고기 같은 걸 먹을 때 마늘을 먹잖아요. 마늘을 먹는데 그냥 통마늘보다는 편마늘을 해가지고 그쵸. 된장에 찍어서 네, 먹잖아요. 그쵸. 그게 그런 이론을 몰랐지만 이게 과학적이었던 거거든요. 네. 어쨌든 암에는 좋다. 편을 쪼갰다는 것 자체가 알리신을 만들 수 있도록 그쵸.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으깨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편마늘을 만들어서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바로 통마늘을 익혀서 먹어버리면 별로 효과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 셀레늄이 없으면 암 치료가 어렵다고 하던데 이 셀레늄은 어떤 작용을 하나요? 우리 셀레늄은
예전에는 우리가 중금속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고 특히 암하고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미네랄이 셀레늄이에요. 네. 우리가 이게 세계적으로 암이 많은 나라하고 암이 별로 없는 나라 이렇게 볼 때 암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토양에 셀레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토양에 셀레늄이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육지에는 전부 화강암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셀레늄은 화산석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서는 화산석이 많이 있으니까 그 토양에는 좀 그 셀레늄이 있다고 봐요. 그럼 셀레늄이 왜 이게 중요한가? 셀레늄은 이 암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우리 환자분들 뭐 유전자 이야기 하면은 암을 괴사시키는 P53이라는 유전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셀레늄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셀레늄 자체는 직접적으로 암 세포를 괴사시키는 이런 작용도 있고, 그리고 또 항산화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글루타치온 우리가 이제 해독 우리 간에서 만드는 강력한 항산화제죠. 글루타치온을 갖다가 이 환원형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셀레늄은요, 우리 면역하고 관련해서 갑상선 기능을 높여줘요. 우리가 갑상선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면역을 올려주는 면역세포가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가 면역세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좋아야 면역이 올라가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수술을 하는 사람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사람들은 다 면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암 관리하는 데서 우리가 갑상선을 체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면역과 관련돼서 그렇거든요. 이럴 때 이 갑상선 기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셀레늄이거든요. 그래서 이 셀레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방에서 뭐 약, 그냥 감초가 뭐 약방의 감초 이런 네. 하듯이 저는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 항암의 치료에 있어서 약방의 감초는 셀레늄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만큼 셀레늄은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모발 검사를 하면은 네.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셀레늄은 뭐 우리가 무엇을 통해 좀 섭취할 수 있을까요? 이제 셀레늄이 가장 많은 이제 음식은 우리 이제 음식에서 이제 브로콜리를 이제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견과류나 그다음에 브라질 너트 네. 이런 부분에 많이 있는데 이 셀레늄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게 사실은 엄청 양이 적어요. 우리가 셀레늄을 음식을 통해서 먹게 되면 셀레늄하고 단백질하고 결합된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흡수율이 낮아서 저는 그게 셀레늄만 이렇게 그 단백질하고 결합되지 않는 셀레늄만 돼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복용을 하는 게 급한 경우에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모발 검사에도 셀레늄이 낮게 나오고 혈액도 낮게 나왔다. 그러면 음식만 가지고 이거 보완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럴 때는 보조제를 이용을 해서 조금 흡수율을 높여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보조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제 원장님께서 그 아침마다 이제 환자분들 그 침을 통해서 이제 네. 산성도 체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이렇게 산성도를 좀 이제 중요시하게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이제 암은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젖산을 만들어 가지고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이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젖산을 만들어야만이 암세포가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젖산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암세포 주변에 산성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산성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성화를 만들어 놓으면은 암세포가 자신을 보호막이 돼요, 저게.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잘 못해요. 이게 면역세포가 산성 지역에 있는 암세포를 잘 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격력이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산성화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암세포가 성질이 되게 이 우리가 일반적인 암세포여서 우리가 줄기세포 암 쪽으로 잘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줄기세포 쪽으로 변해버리면 어때요? 재발전이 같은 게 잘 되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에 대한 항암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해서 내성이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암 치료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 암의 입장에서 보자면 산성화가 되어 있어야 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산성화니까 우리는 살지 못하는 게 그 만들어야 하잖아요. 네. 그게 악착같이 산성화를 깨줘야 돼. 예. 그럼 산성화를 그 이제 암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이 산성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단은 그러려면 얼마나 산성화가 돼 있는가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려면 이제 침을 우리가 그 암세포 주변에는 그 간질액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혈액에 있는 산성도를 체크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혈액은 절대 산성도가 7.35에서 7.45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은 이 사람이 어떤 병적인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착같이 그리 맞춰놓죠. 그래서 혈액 산성도를 가지고 내 몸에 산성도라고 보기 어렵고, 또 소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소변은 그날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산성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소변을 다 빼버리거든요. 이게 그날그날의 패턴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 몸에 산성화냐 아니냐를 보기 어렵고,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침이에요. 침은 세포 주변의 간질액하고 같은 성질의 그 액체거든요. 그래서 이 침을 가지고 체크를 하게 되면 산성도를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산성도는 우리가 그 체크를 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체크를 했을 때 6.7 이하.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타임을 놓쳤다. 네. 그러면 한 30분 후에 체크를 해요. 그래서 7.0 이하면은 내 몸이 산성화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내 몸이 만약에 그런 산성화가 돼 있다면 이제 교정을 해야 하잖아요. 네. 이 교정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알칼리로 바꿔줘야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 몸에서 알칼리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알칼리 미네랄밖에 없어요. 미네랄이 우리가 음식이나 이런 걸 먹어서 혈액을 통해서 간질액을 통해서 세포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미네랄이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세포 주변에 있는 이 간질액의 산성도를 알칼리 쪽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미네랄 중에서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미네랄이 가장 강력한 게 칼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륨 같은 게 많은 그 음식들이 뭐 토마토, 그 다음에 뭐 비트, 그 다음에 고구마, 그리고 이제 뭐 키위, 뭐 콜라비라든지 바나나, 예, 이런 부분들이 칼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많이 먹고, 또 물을 마시는 것도 중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같이 이렇게 많이 마시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알칼리 토 미네랄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 알칼리는 아니지만 알칼리 쪽으로 보이는 미네랄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 그 다음에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산성화를 좀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산성화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우리 환자들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산성화가 돼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 음식을 이제 좀 바꿀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권유를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채식이냐 동물성이냐 이렇게 볼 때 먹는 채식은 알칼리 쪽에 가까워요. 근데 동물은 거의 대부분 산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산성화가 돼 있으면 우리가 가능한 육식 먹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채식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중에서도 칼륨이 많은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산성화를 막을 수 있고, 이게 그 어떤 치료보다도 중요해요. 우리가 막 약 쓰고 막 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는 기본부터 바꿔주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부터. 암세포가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네.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6.7 이하면은 내 몸이 산성화가 됐다는 그렇죠. 의미인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현재 입원하고 계신 암 환자분들 재보면은 대부분 이제 6.7 이하인가 처음에 봤을 때는? 처음 오면 네. 거의 대부분 네. 산성화예요. 환자분들. 막 6.4, 6.2, 막 이렇게 나온 환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 생물 시간에 막 해봤다 이런 네. 리트머스가 아니고요. 네. 아주 세밀하게 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0.1 단위로 이렇게 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거든요. 이걸로 체크를 하면은 정확한 산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암 환자분들 입장에서 내가 뭐 6.2, 6.4였는데 네. 관리를 잘해서 뭐 6.7, 6.8, 6.9가 네. 나왔다 하면은 네. 이게 내 몸이 이제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몸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것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렇게 바꿔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됐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또 나 계속 우리가 네. 먹는 음식은 네. 다 산성물질이에요. 탄수화물은 젖산 만들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잖아요. 네, 네. 지방 먹으면 지방산이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항상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 몸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알칼리로 바꿔줄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해야지 이제 바뀌었으니까 됐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런 부분들을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산성화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거나 식사 후에 몸의 산성도가 조금 높아진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네요. 그게 높아진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미네랄이 많은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된다는 게 이제 얘기입니다. 그게 음식을 같이 먹을 때 미네랄이 많은 음식은 대부분 다 채식이에요. 채식 속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육식만 하게 되면 무조건 산성화예요. 산성화. 네. 그러니까 채식을 같이 해야 돼요. 이제 그 암 환자분들한테 식이섬유 섭취도 중요하잖아요. 식이섬유 좀 어느 정도 먹으면 될까요? 우리가 식이섬유는 네. 아마 우리 환자분들이 이만큼 필요하다 함께 필요하다 하면 놀랄 거예요. 하루에 필요한 양이 400에서 600g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400에서 600g이면은 우리가 고기로 따지면은 소고기 그 1인분이 150g? 예. 150g에서 네. 200g? 네. 그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1인분 먹고 나면 배부르죠. 네. 근데 채식을 400g에서 600g 먹으면 먹어지나요? 그쵸. 못 먹죠. 먹어지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네. 이 식이섬유는 그래요. 하루에 400에서 600g을 다 먹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꾀를 내봤어요, 한번. 네. 이것을 어떻게 식이섬유를 해결할 건가? 근데 사실 아이디어를 어디서 냈냐면요. 우리 식물 속에는 사실 물이 90%예요. 그렇죠. 물이. 네. 그 물무게가 엄청 많이 차지해. 그럼 일단 물을 좀 빼면 부피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쫙 뽑아버리는 거죠. 동결건조하면 물이 딱 빠져버려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채식은 흡수율이 네. 다른 것에 비해서 떨어져요. 흡수율이 많이 흡수가 안 돼. 흡수율을 높여주면 되잖아요. 그럼 잘게 쪼개버리는 거예요. 나노로 분해를 시켜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적은 양을 가지고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동결건조한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노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식이섬유를 우리가 복용할 때 좀 네. 양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식이섬유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식이섬유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한 400g에서 600g 정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채식을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600g이라는 게 흔히 뭐 양배추가 한 통에 뭐 그냥 1kg라고 했을 때 이 양배추 1kg에 먹는다고 해서 식이섬유가 1kg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식이섬유 600g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사실은. 그죠? 엄청 많은. 사실 지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키기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네. 이게 문제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정도 되기까지는 네. 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너무 양에 대해서 채식은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도 된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암 환자에게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게 이 암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식이섬유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식이섬유가 이제 하는 역할들이죠. 우리 식이섬유는 사실은 우리 그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의 네. 유익균.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잖아요. 네. 유익균을 늘려야 하잖아요. 유익균들이 먹는 밥이 식이섬유예요. 그리고 유해균들이 먹는 밥이 우리가 육고기라든지 설탕. 네.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이거는 유해균들의 밥이에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좋은 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장 기능이 좋아져요. 장 점막을 좋은 균들이 많이 있으면 장 점막 손상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장이 안정이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장으로 몰려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조용하니까. 근데 우리 장이 나쁘면 우리 면역 세포들은 우리 장 점막이 전쟁터거든요. 네. 외부에서 균이라든지 이런 거 적이 들어오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우리 면역 세포 이리 다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식이섬유가 들어가면 장을 안정을 시키고 내끔 이 몰려 있던 면역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암 세포 쪽으로 집계를 해서 암을 잡는데 노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가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빨리 변으로 빠져나가버려서 이렇게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 또 이 식이섬유가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네네.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여기에는 우리가 암을 억제할 수 있는 뷰트릭산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암을 악화시키는 유전자를 끄는 그런 성분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뷰트릭산도 우리 대장에서 이걸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어때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뇌에는 행복 호르몬 이런 거 그래서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 가바라든지 아니면은 세로토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식이섬유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우리 뇌에 공급을 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야 암 치료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식이섬유는 그런 장하고 관련된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이 나쁘면 일단 면역은 떨어지고 암 치료하는데 장애 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을 좋게 해준다는 식이섬유 이상이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암 환자의 면역력이 좀 기본적으로 올라와줘야지 뭔가 뭔가 쌓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면역이라는 게 좀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단기간에 좀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면역이? 네. 네 우리 환자분들이 참 그걸 많이 물어봐요. 면역이 내가 조금 하고 나면은 면역이 확 올라오는 줄 알아요. 아닌가요? 아, 근데 면역은 네. 그리 쉽지가 않아요. 자, 봐요. 우리가 암이 하나의 암세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1cm 되는데 10년에서 15년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10년에서 15년 동안에 내꺼 면역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갔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살아남아서 암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정말 항상 암세포가 강했더라면 암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암이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면역이 벌써 십몇 년 동안 떨어져 있는 면역이에요. 근데 우리 이게 떨어진 데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작용을 해가지고 떨어지게끔 만들었잖아요. 한 가지 요인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끌어올리는데
뭐 한 가지 덜렁 해가지고 이게 올라오냐 그 말이에요. 면역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면역에 대해서 네네. 우리가 정확하니 예? 아직 그 어떤 패턴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현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는지도 아직까지 규명이 다 안 돼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면역은 절대 하루아침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뭐 한 가지를 한다고 해서 바로 면역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전부 합쳐야 면역이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면역에 영향을 주면 아까 장기능 약했잖아요. 네. 장기능이 나빠도 떨어지잖아요. 자, 스트레스 받아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 같은 게 있어도 면역이 떨어져요. 잠 잘못 자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중금속이 축적돼도 떨어져요. 네. 그 다음에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내 먹는 음식이 산성물질 많이 먹으면 또 떨어져요. 이외에도 많은 뭐 담배를 핀다든지 알코올, 술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 떨어지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종합을 해서 가야 면역이 올라가는데 내가 면역이 좋다는 기능식품을 하나 먹었어? 먹었으니까 면역이 올라갔을 거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운동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관리를 하면서 면역이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환자분들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거 한 방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걸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급할 때는 이런 약제들을 쓰는 거죠. 면역을 바로 좀 높일 수 있는. 근데 약제들도 단순한 약만 가지고 태어나요. 항상 옆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면역을 올리는 게 중요하죠. 올리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여러 가지 약이라든지 뭐 기능식품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항상 꾸준히 예? 우리가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이래갖고는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네. 기초가 중요하듯이 기초를 같이 닦아가면서 면역이라는 것을 쌓아 올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암 환자 치료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점 꼭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고민 중 하나가 이제 기름에 대한 게 많더라고요. 네. 이제 뭐 보통 이제 뭐 기름 하면 우리가 뭐 튀길 때 쓰거나 뭐 부침할 때 쓰러서 대부분의 기름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암 환자들이 먹어도 좋은 기름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식용유 이야기잖아요. 네. 식용유가 오메가6로 되어 있는 식용유가 대부분이에요. 뭐, 우리, 뭐, 그 옥수수 기름이라든지, 해바라기 그쵸. 기름이라든지, 뭐, 카놀라유라든지, 네. 이런 게 전부 다 이 오메가6거든요. 근데, 오메가6는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오메가3도 마찬가지예요.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이런 불포화 지방산은 가열을 하잖아요. 가열을 하면은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게 되면 이 트랜스 지방은 발암물질로 작용을 해요. 미국에서는 이 트랜스 지방을 통제를 해요. 트랜스 지방이 몇 프로 이상 만들어지는 것은 판매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튀김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먹을 수 있는 기름이 없어요. 근데 이때 이제 쓰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코코넛유를 좀 많이 이제 권유를 해요. 그럼 코코넛유는 이거는 그 불포화 지방산이 아니고 포화 지방산이에요. 근데 포화 지방산인데 코코넛유는 우리가 튀김 같은 게 썼을 경우에 기름이 묻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바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로 에너지로 써버리는 작용을 해요. 에너지로. 그래서 나쁜 기능을 하기 전에 에너지로 써버려서 그 자체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질 않아요. 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코코넛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코넛유는 이 그 변이된 유전자를 P53이라는 유전자나 C포스라든지 뭐 P21이라든지 이런 암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활성시켜 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코코넛유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암을 억제해 주는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메포르민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당을 떨쳐주는 약.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약들도 우리 항암 치료할 때 쓰거든요. 왜냐하면 암세포는 포도당을 많이 가져가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이걸 줄여주는 거. 이럴 때 그 메포르민이라는 약이 강력하니 이렇게 포도당도 떨쳐주고 그 다음에 암을 억제시키는 유전자를 활성화를 시켜주고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럴 때 코코넛으로 쓰게 되면 이 약의 효과도 같이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어떤 내가 꼭 튀김을 먹 이런 거 먹어야 되겠다. 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코코넛으로 쓰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채소 과일 먹으라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항산화 물질 때문에 먹으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항산화제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암을 키울 수 있다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항산화제는 우리가 암을 이렇게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비타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항산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네. 그 항산화 작용이 있다. 네. 그래서 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암에 걸리게 되면 누가 막 이거 갖다 주고 저거 갖다 주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보면 항산화제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환자들이 오게 되면은 그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식품 싹 가지고 오라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줘요. 그 보면은 뭐 엄청 많아요. 자, 근데 항산화제가 많으면은 무조건 좋은가? 이거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할 때, 네. 뭐 가지고 하냐면요. 산화물 가지고 해요. 산화물. 우리 몸에서 이 조물주가 정말 산화물이 필요 없는 거라면 산화물 자체를 만들지 않는 시스템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산화물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그거는 산화물도 우리 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산화물이 아주 적은 양은 신호 전달하는데, 우리 생리적으로 신호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산화물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많았을 때는 우리 여러 가지 조직에 손상도 주지만 면역세포에서는 이 산화물을 가지고 바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항산화제를 적당히 쓰면은 환경을 개선하고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또 남아있는 산화물들은 면역세포로 기능을 높여서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신호 전달도 하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써버렸다. 네. 그러면 신호 전달하는 산화물도 없고 면역세포가 싸워야 될 무기도 없어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쓰는 경우는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린다고 봐요. 그래서 암 치료에 있어서 오히려 나쁜 역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제는 적절하니 우리 암세포는 산화물을 많이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제가 필요해요. 하지만 적정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너무 과약, 막 열 몇 개씩 이렇게 막 이 여러 방향에서 주는 것들 막 열 몇 개씩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암을 성장하는 데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제 암 환자분들의 일반적인 그 체중 변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뭐 일반 정상의 건강한 사람이 처음에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체중이 어떻게 되고 또 이제 뭐 암 진단받고 수술 받고 이제 암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몸무게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나요? 그게 이제 우리 암 하면은 체중 네. 이게 특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체중이 쑥 빠진다. 네. 그러면 이게 암이 있는 거 아닌가 의심하잖아요. 그만큼 네. 체중이 감소가 되면 암하고 연관되는데 그거는 암이라는 이게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암세포의 특성이 있어요. 암세포는 에너지를 엄청 많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암세포는 단순히 필요한 양만큼의 세포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보다도 몇 배 오버되는 세포를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그럼 세포를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 재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만 가지고 이 만드는데 다 재료가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암세포가 이용을 하는 에너지 효율하고
우리가 이 정상적인 세포가 필요한 에너지 효율이 달라요. 똑같은 양의 재료를 주더라도 암세포는 18분의 1밖에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정상세포에 비해서 18분의 1만큼 똑같은 양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똑같은 정상세포하고 똑같은 에너지 만들기 위해서는 암세포는 18배를 재료를 더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더 많이 커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그 18배 곱하기 두세 배를 더 해야만이 암세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먹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네. 그러니까는 부족하니까 어때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걸 다 빼가. 그러니까 암에 걸리게 되면 어때요? 체중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체중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체중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하고 나면 쭉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예전에 그 체중을 돌아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암 걸리기 전에 내 체중이 내 키라든지 이런 거 하고 맞췄을 때 내가 그 체중이 정상 체중이었는가? 내가 오버되어 있는 비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었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 체중을 원상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막 영양 보충을 잘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뭐 고기도 먹어야 되고 양도 많이 먹어야 되고 잘 먹어야 된다. 또 우리 대학에서 이렇게 치료받고 나오면은 잘 먹으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주 막 먹어서 그분들이 목표가 뭐냐면 옛날 체중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가 돼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일단은 내가 내 체격을 위해서 몇 킬로가 적정한가를 그게 내가 전에 내 체중과 비교해서 이게 내 적정 체중이 낮다면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조직 손상도 왔지요. 또 수술하게 되면 조직도 드러냈지요. 하면서 생리적으로 체중이 감소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 적응이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것을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올리는 가운데 암세포에 영양 공급만 잘 해주는 꼴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체중을 올리는데 이 매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잘 먹는다고 하는 것도 그래요. 잘 먹는다는 것을 내가 살찐다는 게 잘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찌면 암도 살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내가 잘 먹는다는 것은 나한테 정상세포에는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암세포는 최대한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식단을 짜서 드셔야 돼요. 체중을 올리는 게 올리기 위해서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체중이 너무 낮은 경우에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올려야 되겠지만 기준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정상 체격에서는 몇 킬로 정도가 적절하다는 게 그 정도를 목표로 삼아야지 예전 체중을 목표로 삼아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암을 치료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뭐 몇 킬로였는데 이제 암이 치료되고 나고 수술하고 나면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야지 생각하고 이 그 이전의 체중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이제 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술이 기본적으로 이제 발암 물질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보통의 생각은 이게 간이 이제 해독의 장기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은 간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맞나요? 근데 의외로 간암에서 알코올로 인해서 암을 걸리는 경우는 우리는 간암 그러면은 술 많이 마셔서 그쵸?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아니에요.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알코올로 인해서 암이 오는 경우는 대부분은 다 간염 때문에 와요. 간염. 그런데 알코올이 간에만 영향을 주느냐? 네. 아니에요. 의외로 우리 유방암 있죠. 네. 유방암이 알코올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알코올을 많이 하는 여성분들이
유방암에 잘 걸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양도 아주 뭐 이 술을 많이 마셔야 되는 게 아니고 적은 양의 알코올을 마시는 사람도 유방 발생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방암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식도암이나 위암에도 영향을 줘요. 그리고 이게 방광암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알코올은 발암물질이죠. 그래서 알코올이 우리가 마시게 되면 네. 간에서 이렇게 해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으로 바꿔요. 근데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발암물질이에요. 알코올 자체가 발암물질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이 문제가 나와요. 자, 술을 잘 마시는 사람하고 못 마시는 사람하고 누가 암에 더 잘 걸리게 되냐? 잘 마시는 사람하고 못 마시는 사람. 잘 마시는 사람 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알코올을 해독을 못하니까 못 마시는 사람이 더 잘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잘 마시는 사람이 알코올 양이 많기 때문에 아세트알데히드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바뀌니까. 네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적게 마시거나 못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네. 훨씬 더 발암물질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암이 이완될 가능성이 많고 또 안 좋은 요소가 뭐냐면 한꺼번에 폭주하는 사람이 있죠. 네. 네? 이 사람들은 변명이 야 나는 어쩌다 한번 그렇게 마셔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폭주가 아세트알데히드 순간적으로 많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훨씬 더 암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계속 술 마시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아세트알데히드가 날마다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발암물질로 계속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이제 안주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네. 안주를 좀 먹는 사람들하고 그냥 알코올만 많아서 우리 보통 깡술을 먹는다 하잖아요. 깡술을 먹는 사람들하고 누가 더 안 좋은가? 깡술을 먹는 사람이 훨씬 안 좋아요. 왜냐하면 깡술을 먹는 사람들은 특히 간을 우리가 조금 암이 오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게 비타민 K가 보호를 해줘요. 비타민 K2가. 이건 우리가 안주를 먹었을 때 이 안주가 우리 대장에서 비타민 K2를 만들어요. 근데 아무것도 않고 알코올만 마시면 비타민 K2를 못 만들어요. K2가 들어와서 암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줘야 돼요. 근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간암이 이제 그런 분들은 잘 생겨요. 그래서 알코올로 인해서 간암이 생기는 분들은 대개 보면은 깡술을 마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실 때도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알코올은 간암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 암에 영향을 다 준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술을 일단 안 먹을수록 좋다. 그렇죠. 그렇죠. 이건 네. 확실한 거죠.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뭐 폐암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제 뭐 담배 흡연자가 폐암에 걸렸을 때도 이제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술도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나는 술 엄청 좋아하는데 내가 암에 걸렸어. 당장 술 끊어라 하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안 먹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나마 암 환자분들이 좀 그래도 건강하게 어떻게 보면 덜 해롭게 음주를 섭취하는 방법 줄여가는 거.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 우리 환자분들 때 많이 해요. 네. 그 이제 술을 해서 술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하면. 예. 그러다가 또 나중에 한 잔은 어때요? 네. 안 됩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잔은 어때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담배나 술이나 이게 줄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줄이면서 끊는다는 것은 저는 좀 힘들다고 봐요. 술이나 알코올은 모든 것은 한 방에 끝내요. 근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술을 한 잔 마셔서 나 오늘은 절대 안 마시 딱 한 잔만 마실 거야 하자고 마시잖아요. 네. 근데 한 잔 마시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이제 서서히 기분이 풀리면서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인데 네. 네? 그래서 대부분 그잖아요. 술 좋아하면서 야 오늘은 딱 한 잔만 해. 근데 한 잔만 지켜지질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암에 걸렸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은 술이나 담배는 끊어요. 대부분 환자들. 그런데 못 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항상 하는 변명이 어쩌다 한번 마시는 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쩌다 한번 말씀하셨던 분들이 술 끊는 거, 담배 끊는 건 못 봤어요. 그래서 술, 담배 끊는 것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한번 피울 때마다 암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끊으셔야 돼요. 담배 손에 쥐어보지도 말고 네. 그 다음에 술도 빈잔도 입에다 대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이제 암 환자분들의 단백질, 단백질은 어떤가요? 그 우리 이제 암 환자분들이 잘 먹어야 된다. 단백질을 먹는다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쵸. 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논문으로 이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보면은 암 환자의 사망률을 높이는 게 단백질이 우리가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이 가장 영향을 준다고 돼 있어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적정량이 중요한 거지 오버된 양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단백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스가 육식, 고기 종류에 있어서도 있지만 우리가 채식 종류에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육식을 동물성 단백질이 많았을 때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암을 악화시키는 것도 그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악화신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양을 볼 때 동물성 단백질을 5% 이하로 먹었을 경우에는 암을 오히려 억제시키는 데 도움이 돼서 그리고 사망률이 낮아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20%에서 25% 이상 먹었을 경우에는 사망률이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이 채식을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지도 않고 단백질이 항상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먹어야 된다. 네. 이걸 이야기하죠. 자, 네. 그러면 채식하고 육식하고 단백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육식을 해야만이 단백질이 많아지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왜 육식을 하는 경우에는 뭔가 좀 든든하고 먹은 것 같고 기운이 나고 채식으로 먹었을 때는 기운이 안 나. 그럼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사람이 동물이잖아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꼭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한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게 동물성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물성 아미노산이 식물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이렇게 동물성 아미노산들이 뭘 만드느냐면 호르몬 같은 걸 만드는 신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을 만드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미노산을 먹게 돼, 동물성을 먹게 되면은 호르몬 작용에 대한 기분이 쏙 좋아지고 좀 든든해지고 또 우리가 복날 먹고 나면 시원하고 그런 기분을 들어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그런 호르몬을 만드는 아미노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 뭔가가 허전해. 좀 덜 먹은 것 같고. 그래서 느낌은 그래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물성 단백질하고 동물성 단백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게요. 네. 비교를 해서 정말로 식물성 단백질은 단백질 공급이 안 되는가. 콩하고 소고기하고 예를 들어서 콩 100g, 소고기 100g 하면은 뭐가 더 단백질이 많을 것 같아요? 소고기 100g하고 네. 콩 100g하고 소고기가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돼. 네. 콩 100g이 단백질 한 26g 정도 있는 걸 때 있어요. 소고기는 몇 그램이잖아요? 21g 밖에 없어요. 이 콩의 단백질이, 네. 결코 적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 내 체중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꿔서 한 5 정도 빼면은 적당해요. 예를 들어서 60kg다. 네. 그러면은 60kg이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필요한 게 60g. 그래서 한 50에서 55g 정도가 하루에 필요한 양이에요. 자,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0kg 된 사람이 되게 한 45g 정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45g을 한 끼로 나누면 15g씩이죠. 그러면 한 끼에 15g 단백질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달걀 하나가 몇 그램이냐면 7g이에요.
그 달걀 하나 가지고 우리 필요한 단백질 절반을 채워요. 달걀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현미 있죠. 현미, 밥, 쌀밥. 네. 현미 속에 단백질이 몇 그램 들어있냐면요. 우리가 그 쌀 100g 네.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6.6g 들어있어요. 그러면 쌀밥 한 그릇. 그 다음에 달걀 하나 네. 하면은 필요한 단백질 거의 보존이 돼버린 거예요. 필요한 양은. 그러니까 남은 단백질은 얻다가 기왕에 먹었으니까 나중에 쓰기 위해서 저장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단백질은 저장이 안 돼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다 간이나 콩팥을 통해서 배출해야 돼요. 그러면 먹는데 에너지 몽상 써요. 그쵸. 흡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이걸 배설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 또 써야 돼요. 그러면서 간이나 신장을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정말 아주 적게 먹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단백질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단백질 보충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육식을 안 하면 안 된다. 동물성 단백질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우리가 정상적인 식사하는 사람들은 네. 오히려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너무 단백질에 목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이게 뭐 동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까지 다 포함해서 단백질을 줄여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이게 그냥 뭐 동물성 단백질 줄이자, 식물성 단백질 많이 먹자 이렇게 이런 의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평소 때 네. 음식 먹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맨날 고기 먹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때 먹는 양만 가지고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해서 잘 먹어야 되니까 뭘 더 먹어야 된다. 고기를 더 먹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제 원장님이 이제 그동안 이 성장일기에 출연하시면서 이제 그 쭉 봐오신 구독자분들이 이제 뭐 의사마다 좀 갈리는 부분이 이제 아마 이제 고기 섭취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김유신 박사님께서도 아마 이제 고기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댓글이 많이 달리긴 했거든요. 좀 뭐 이거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같은 의사인데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외국에서 계신 분들은 이 생활 자체가 주식이 육식이고 그다음 밀가루 음식 이런 부분들이 많고 채식이 이게 동양 쪽에서는 많지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일종의 그 영양소 칼로리를 얻는 데서는 기본적인 게 육식으로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많은 논문을 이렇게 보고 요즘에는 어때요? 사실 우리가 K푸드가 많이 하는 것도 외국에서 미국이나 이 서양에서 K푸드가 활성화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건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한국 K푸드는 채식이 많잖아.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사람들도 채식으로 많이 이렇게 바꿔서 우리 그 K푸드가 그 이렇게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건강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건강식에서 보면은 채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우신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영양적인 면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우리가 암 환자들 입장에서 이제 단백질의 어떤 그런 필요 양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막 고기를 막 많이 먹어서 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만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암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암 환자에서 이제 항생제 사용. 네, 일단은 뭐 항생제가 암을 없앨 수 있는 건가요? 항생제는 암을 없애는 작용이 없죠. 세균들을 하고만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항생제 중에서 세균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약이지만 또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약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독시사이클린이라든지 이게 테트라사이클린 계통 약들이 약간의 그런 작용이 있어서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항생제는 세균의 작용을 하고
바이러스나 암에 대해서는 작용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이 항생제를 일종의 뭐 과다 남용을 해가지고 이제 내성이 생기면 이제 암 치료가 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있는데 특히 이제 항생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항암제에 내성을 생기게 하는 것보다는 장에 우리가 항생제를 먹게 되면 장내 세균들이 변화가 와요. 되게 보면 장내 세균들을 다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되게 유익균들이 타격을 더 많이 입고 유익균들이 살아남게끔 되는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항생제로 인해서 유익균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장 기능이 나빠지게 되고 이게 면역을 억제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를 쓸 때 특히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잖아요. 면역 항암제를 사용할 때는 이 항상 장 기능이 좋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절대 쓰면 안 되고 가능한 장내에 유익균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유산균 제제를 써야 면역 항암제 내성이 좀 적어진다고 하거든. 그리고 일반 항암제를 또 마찬가지예요. 내성이 생기는 것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항생제를 줄이는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거나 그리 되면 항생제를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감염을 막아야 되니까. 네. 이제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또 이제 그 후에 이제 또 항암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장이 엉망이 되고 그 항생제 때문에 엉망이 더 깊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외에 하는 항암이라든지 면역 항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쓴 경우에는 꼭 장 기능을 개선을 시켜줘야 항암 효과도 높이고 내성도 잘 안 생긴다. 저는 이제 좀 이제 그 암 환자의 그 식품 먹거리를 이제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게 이 김치가 발암물질이더라고요. 맞죠? 김치는 발암물질은 아니지요. 김치는 발암물질은 아닌데 김치가 발암물질로 등록이 돼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나 이게 이제 이 자료를 보는 분들이 이제 좀 이 그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김치는 어떻게 보면 항암 음식이에요. 근데 등록은 발암물질로 발암물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김치를 막 담궈서 바로 숙성하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유산균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양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숙성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묵은지라 하죠. 이 상태가 됐을 때 보면은 우리 장 속에다가 묵은지 몽땅 넣어 열어보면은 허옇게 퍼렇게 곰팡이 핀 게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되거든요. 곰팡이 속에. 이게 발암물질이거든요. 아주 강력한 발암물질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암을 촉진시키는 그런 물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묵은지가 됐을 때 우리가 김치를 먹고 묵은지를 먹을 때 아주 좋은 유산균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오래 방치된 묵은지에서는 좋은 유산균이 없대요. 다 죽어버려요. 아, 그래요? 너무 오래돼서. 네. 그러니까 그 효과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플라톡신만 얻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플라톡신은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뭐 끓여도 소용이 없고 뭐 열을 가해 가지고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걸러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곰팡이 피지 않는 묵은지는 괜찮아요. 근데 곰팡이가 많이 쓸어 있는 묵은지 그 다음에 옛날 간장 보면은 간장도 보면 메주가 뭐 곰팡이 쫙 피어가지고 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환자분들 암 환자분들은 가능한 한 이런 부분들을 안 하시는 게 그것도 암을 예방하려고 하는 분들 같으면 우리가 적당하게 숙성된 김치는 암 예방을 위해서 좋죠. 근데 너무 오래된 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암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아마 재발과 전이에 대한 부분일 텐데 이 재발 전이를 좀 막는 데 좀 탁월한 효과가 되는 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그 암 환자한테
가장 제가 강조해서 사용하는 음식이 이 유전자 중에서 네. 신생혈관을 억제시키는 그런 음식을 저는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암이 악화가 되면은 대부분 다 신생혈관을 많이 만들게끔 하는 그런 유전자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암이 크려면은 혈관이 없으면 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신생혈관을 막 만들어요. 우리가 어디 개척에 나가면 도로 닦아야 되듯이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해서 신생혈관을 못 만들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음식 중에서 그 못 만들게 하는 그런 게 우리 사과 속에 보면은 피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신생혈관 억제 작용이 있고 양파 속에 보면 캐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작용이 있고 또 레스베라트롤 우리 포도씨 속에 들어있거든요. 네. 이게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 사과나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포도 이거 먹으면 좋은데 네. 자 이제 각각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사과를 그럼 많이 먹으라고 권장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과는 저는 껍질이에요. 안에 과즙은 그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사과를 어떻게 먹는 방법이 제일 좋은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껍질 먹고요. 그 다음에 과즙은 그대로 먹지 말고 즙을 내요. 즙을 내서 나온 밑에 있는 즙은 다른 사람한테 주고 찌꺼기, 네. 걸리는 찌꺼기 있잖아요. 네. 이게 펙틴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게 아주 식이섬유고 암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과는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양파는 양파가 캐르세틴이 있는 곳은 양파 하얀 부분에 캐르세틴 별로 없어요. 보라색 껍질. 항상 뭐 음식 하려면 양파 사면을 버려버리는 거. 네.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 말고 살 때도 보라색 그 아주 얇고 보라색 있는 부분은 많은 것을 구입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거 버리지 말고 그거를 그냥 먹기가 어려우면 이걸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먹으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포도예요. 그럼 이제 그 레스베라트롤을 얻기 위해서 포도를 그냥 몽땅 먹는단 말이에요. 네. 이건 도움 하나도 안 돼요. 포도 씨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포도 껍질 먹는 것은 안토시아닌 효과는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포도 안에 알맹이는 과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씨를 먹어야 되는데 씨 먹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레스베라트롤 같은 경우는 기능식품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용을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과일 이야기를 하나 좀 할게요. 네. 우리가 과일에 먹으면 단 과일을 많이 먹는 게 환자분들이 항상 혼동돼요. 우리가 먹는 데서 포도당이나 설탕은 안 좋다는 걸 알아요. 네. 그런데 이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은 괜찮은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이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닙니다. 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바로 포도당 이용하는 암의 에너지를 쓰는 하는 그 통로로 같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요즘에는 논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과당을 많이 먹으면 요산 수치를 올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산 수치를 올리게 되면은 이 요산이 올라가게 되면은 암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과당을 요즘에는 이 과당을 주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도 우리 보통 우리 환자분들 보면은 한 끼 무조건 하나 먹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과를 먹으면 무조건 좋은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사과는 절대 안에 과즙을 많이 먹으라 소리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레스베라트롤 이야기하니까 포도 막 통째로 막 사다가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과당은 무조건 이게 포도당 먹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다. 그 다음에 오히려 요산 수치를 높여서 예를 들어서 통풍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과일 많이 먹으면 별로 안 좋아요. 그거 암 환자들도 요산 수치가 올라가는 게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도 과즙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일단은 그 암 환자분들한테 과일의 그 당, 네. 이건 역시 과당. 좋지 않다. 좋지 않죠. 이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도 암 환자분들은 사과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된다. 효과 없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 네. 효과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양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보라색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흰 양파를 이제 그렇죠. 먹는데 이것보다는 보라색의 보라색. 그 겉에 부분을 먹어야지만 그렇죠. 거기에 캐르세틴이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포도는 씨가 중요하다. 그렇죠. 씨가 중요한데 씨를 먹을 수 없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먹어도 어차피 소화가 대부분 그렇죠. 안 된 거예요? 장 안에서 네. 씨가 녹질이 않잖아요. 분쇄가 그렇죠. 안 되니까 다 변해요.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도 원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촬영을 계속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것 중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암이라는 게 이제 종양이잖아요. 종양이잖아요. 그렇죠. 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이게 다른 거더라고요,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암 유전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전자를 아는 것이 또 치료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암은 어느 한 곳에서 생겨가지고 지 맘대로 크는 건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암도 뭐냐면 신호를 받은 만큼만 커요. 우리가 그 자동차 공장에서 그 하다 보면은 쭉 정보에 의해서 쭉 그 컨베이어 가면서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제품이 나오듯이 네. 우리 암도 이 신호를 받아야만이 받은 만큼 크거든요. 근데 이 신호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신호가 오작동된 신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호를 받으면 절대 암이 안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유전자 변이가 와가지고 이제 그 변이 된 만큼의 신호만큼의 암세포는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 변이냐에 따라서 이 암의 성질은 네. 100이면 100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암은 우리가 만 명의 환자가 있으면 이 중에서 몇 종류의 암인가? 만종의 암이라고. 유방암을 알았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 100명이 있다. 이 100명의 암이 성질이 다 달라요. 그게 바로 유전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암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20개 이상의 유전자 변이가 와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CR이라든지 NGS라든지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유전자를 갖다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유전자를 확인을 하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이 환자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 암의 성질이 순하겠다, 고약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알 수가 있고요. 또 변이된 유전자를 이제 치료에 이용을 하는 게 표적치료제예요. 바로 변이된 유전자를 끄는 게 우리가 약제로 나와 있는 게 표적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유전자를 가지고서 그 치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렇게 표적치료제가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네. 우리가 파이토케미칼들, 우리가 자연에 있는 어떤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파이토케미칼들 중에서 이런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하거나 꺼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 우리가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전자의 설계도를 잘 알면은 여러 가지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는다 할 때 설계도 없이 짓려면 어렵잖아요. 설계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라는 것도 치료를 하려면 도대체 우리 집에 불 나면 제일 먼저 소방서에 설계도부터 보고 하잖아요. 네, 네. 그렇듯이 우리 암도 치료를 하려고 보면 만들어진 과정이 있고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설계도를 보면 아, 어떻게 들어가는 게 답이겠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접근을 못했지만 지금은 그런 유전자들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은 이게 설계도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보면서 치료를 하면 훨씬 더 치료가 높아지고 또 대학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외에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네. 또 환자들이 자신이 치료를 스스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이 항상 자기 암에 대해서 내 암이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는 유전자를 꼭 아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암이 만들어진 설계도라는 겁니다. 그 이제 암이라는 게 이제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변이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일이 가능한가요? 그게 예전에는 네. 암은 유전자의 돌연변이, 네.
절대 변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암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암은 무조건 없애야 된다. 네. 이런 개념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없애야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수술해서 드러내버리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항암이나 방사선에서 죽여버리고 이 방법밖에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로서 치료가 좋았으면은 괜찮아지요. 네. 근데 예? 그렇지 않고 이 암이라는 것은 이게 뿌리가 다 안 죽고 남아 있어서 이게 나중에 살아나면은 이 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앞으로 가장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 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는 그게 이제 우리가 2012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에 네. 이렇게 미국의 거돈이라는 분하고 이제 일본의 야마나카라는 두 분이 연구 자료를 하나 발표했어요. 우리가 성체 세포에서 줄기 세포 쪽으로 그 퇴행이거든요. 우리가 막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세포가 줄기세포예요. 네. 이게 분화가 되면서 성체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이 유전자 단백질을 가지고 이걸 성체세포에다 주니까 줄기세포 쪽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세포가. 네. 줄기세포로. 네. 자, 그러면은 줄기세포로 돌아간 것을 다시 분화를 시키면 성체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은, 자, 이제, 그래, 암세포예요. 암세포도 이제 우리가 역분화를 시키고 분화를 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은 이게 암세포였어요. 암세포를 갖다가 이, 그러니까 줄기세포적으로 바꿨다가 네. 정상세포 분화를 시켜버리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이제 좀 더 깊게 연구를 하면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하지 않고 그런 유전자를 조절을 해서 네.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변이를 바꿔주면 어떠냐고 말이죠. 그러면 암을 일으키는 신호가 다 차단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정상세포로 갈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암은 항상 신호에 의해서 커간다고. 신호가 없으면 안 커요. 돌이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오늘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암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암은 정말 내가 어느 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치료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암과 암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고 암은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치료해준다. 이거는 참 그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의사가 치료를 해주더라도 나한테 내가 나한테 정말 이게 맞을 거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내가 그 효과라는 게 플라시보 효과까지 같이 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치료를 하는지 몰라. 도대체 나한테 효과가 날지 안 날지 몰라. 그럼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 교수가 이 치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 생각도 맞는 것 같아. 아 좋을 것 같아. 이러면 효과가 나는 거. 그래서 그건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더운 날씨에 힘드시겠지만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셔서 치료에 본인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또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정보를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신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